네, 스타마스타 김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춥죠? 네, 겨울답죠? 네, 이렇게 추워야 겨울 다와야 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위를 즐겨야 되는 거 맞죠? 네, 식사들을 하고 오셨나요? 네, 저도 오늘 교회 갔다가 시간이 2시여서 강동에서 오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김밥 하나 차에서 먹고 그리고 왔습니다. 애터미 사업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김밥을 보면 김, 또 밥, 그죠? 그 안에 야채 많이 들어있죠? 네, 단무지, 그리고 당근, 또 뭐가 시금치, 햄,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맛살, 계란, 이렇게 영양식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똘똘 몰면 김밥이 되죠? 네, 애터미 사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휴먼 네트워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인 10색, 백인 백색 인정하면서 같이 가면 사업이 재심 합력으로 하고 집단 지성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 맞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 정말 잘 들어봐서 우리 사장님들이 내 걸로 만들어서 우리 사장님들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미용실 했어요. 네, 미용실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일이니까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정말 남들에게 좀 베풀면서 이렇게 공헌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애터미를 만나서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의 기부? 그리고 조금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미용 봉사하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애터미를 딱 만나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그야말로 공헌하는 삶을 말씀하실 때, 야, 이게 뭐지? 정말 공헌하는 삶을 살면 너무 멋진 삶을 살겠다 해서 저도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사장님들 처음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 네.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요. 반드시 원데이, 석세스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야, 내 인생을 바꿔줄게 정말 애터미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은 기초사업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전주에 살고 계시는데요. 저희 엄마도 92세예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노후 대책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정말 행운입니다. 근데 내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120세 사는 게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애터미를 통해서 나의 노후를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게 이제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부모를 모실 때 어때요? 형제들끼리 이렇게 돈을 걷어서 부모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용돈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이제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자식들이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진짜 귀를 그냥 쫙쫙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요. 자꾸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에 있는 일자리 중에 6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4차 산업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로봇이 일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커피숍을 가니까 엊그저께 제가 파트너를 케어하러 갔는데요. 무인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제 로봇이 이렇게 배달하는 건 봤거든요. 우리가 기계로 이렇게 해서 딱 커피를 타서 우리 앞에 딱 갖다 주는 것까지는 봤는데요. 무인 카페가 있는 거는 저는 처음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주인이 없고 모든 게 그냥 셀프더라고요. 근데 아직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거의 고객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팅하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일자리들을 다 로봇이나 이런 인공지능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가면요, 청소를 누가 하고 있어요? 로봇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 뭐가 이렇게 막 큰 게 이렇게 돌아다녀. 저건 뭐냐? 이렇게 하고 보니까요, 청소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온갖 자기가 알아서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점점 로봇이나 우리가 인공지능이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로봇이 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는요, 지금 젊은 세대에 일자리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도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애터미를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거의 끝났어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자영업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은 했지만 잘 되지를 않아요. 저희 센터, 강동 탑센터 밑에, 우리는 5층이고요. 1층에 이렇게 크게 음식점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근데요, 1년 만에 10억을 까먹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거기가 엄청 넓거든요. 근데 뭐가 들어왔냐면 음식점이 들어왔는데요. 음식점 한 가지, 뭐 한정식이면 한정식, 이게 아니고 배달 음식점으로 중국식, 일본식, 뭐 일식, 뭐 한정식, 뭐 이렇게 많은 분야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업체를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배달 음식으로 하려고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딱 1년 만에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10억을 투자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다 까먹고 털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가구점이 들어왔어요. 가구점이 들어왔는데 가구점 역시 굉장히 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손님 있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오픈을 할 때는 어때요?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3중고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가 5년 안에 폐업을 하고, 그러면 반 정도는 어때요? 남아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30%가 흑자를 낸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 판매업에는 직접 판매와 직접 유통 판매가 있고요. 일반 유통 판매가 있습니다. 일반 유통은 어때요? 다단계 맞지 않나요? 네. 일반 유통을 보면요, 공급자에서 이렇게 공급자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리고 우리 고객, 소비자까지 오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다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의 마진을 사장님들이 다 가져가죠. 근데 애터미는요, 직거래예요. 직접 판매 유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 가입을 딱 하고 주문을 하면 우리 사장님들에게도 저에게도 바로 그 직접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당을 받아가냐면, 우리가 광고하고 있죠. 네, 구정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광고비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또 제품 좋고 싸다 하면서 우리가 모델이죠. 먼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먼저 발라보고 좋으면 자랑할 수 있죠. 네, 저도 미용실을 하면서 많은 네트워크가 왔지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품은 너무 좋은데 비쌌어요. 근데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제가 발라본 화장품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었어요. 다른 화장품은 제 피부가 너무 심한 악건성이었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이게 개선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명품을 써도 개선이 되지 않았고 피부과에 다녀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76,500원짜리,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시작할 때는 스킨케어 6종이었어요.
근데 그 제품을 쓰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딱 했습니다. 평생 내가 쓸 건데 현명한 소비를 하자. 그동안에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에 많은 돈들을 갖다 줬잖아요. 소비하면서 그분들의 사장들이 다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애터미에서 이제 현명한 소비를 해서 나에게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을 해서 이 정보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해서 막 큰 돈 벌어야지 이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자랑을 하다 보니까 멤버십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너무나도 쉽게 되는 사업이에요. 자, 그리고 노동의 소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의 소득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 있는데요. 내가 몸으로 하는 거는 노동의 수익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미용실 역시 노동의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역시 노동의 수익입니다.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하면 돈이 되는데 문을 딱 닫는 순간 전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어때요? 시스템 소득으로 자산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돈이 되지는 않아요.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애터미 하면은 막 금방 다 돈이 되는 줄 알고 막 왔다가 아이고 돈 안 되네 하고 도망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그야말로 소비자 조합을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소비자, 우리 사람들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걸리겠죠? 네,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가시면 애터미 하는데 뭐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내가 이제 소비자 그룹을 막 형성을 했더니 어느 순간이 되면 오토 판매사가 딱 돼요. 오토는 뭐예요? 그냥 자동으로 판매사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급성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난 소득이 자산소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반드시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듣고 정확하게 내가 먼저 알아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스폰서들이 막 오라니까 오고 가보자 하니까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만 내가 내 사업이고 내 인생을 맡길 사업이면 내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나요? 안 알아봐야 되나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내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꿈을 밖에서 남들에게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하면서 뺏기면 안 돼요.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아까 사회봉 제 동생이에요. 안 닮았죠? 네. 동생이 훨씬 예뻐요. 너무너무 이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 우리 동생도 모르니까 1년 반을 반대했습니다. 언니 왜 그거래? 다단계를 왜 해? 하면서 미용이나 하지. 미용실도 이렇게 잘 되는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남들 피해 주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애터미를 정확하게 제가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센터에서 한번 와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제품 쓰고 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막 하자 하자 이래서 알아본 게 아니고요. 딱 쓰고 나서 반하니까요. 야,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되겠다. 내가 미용만 해도 시간은 계속 갈 것이고 내가 애터미를 얹혀서 처음에 부업으로 해도 시간은 계속 갈 것이다. 그렇다면 1년에서 3년만 내가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자. 자랑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피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센터에 와서 한번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원데이 세미나를 갖고 그 다음에 석세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알리기 시작했어요. 회원 가입을 시키고 안내하면서 그랬더니 동생이 반대해도 제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네, 안 흔들렸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거를 알아보지 못했다면은
저도 흔들려서 밖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맞죠? 예, 근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내 사업이니까 먼저 알아보면요, 밖에서 모두가 뭐라 해도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애터미에 대해서 모르니까 반대하고 제품도 안 써주고 막 이렇게 우리 속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알면요,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고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와요.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한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린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기가 따갑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석세스를 딱 갔다 오더니 알아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언니 더 세게 얘기해 주지.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거 1년 반이 너무 아깝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늦지 않았어. 그 대신에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알아봐야 되고요. 이제 애터미는 우리는 유통회사 맞죠? 네, 우리는 제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마 B&H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일품 일사로 한 회사에서 제일 좋은 제품만 선별을 해서 애터미의 런칭을 딱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제조하는 게 나아요? 유통만 하는 게 나은가요? 네, 유통만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소비자기 때문에 좋지 않는 제품은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조를 해, 그러면 좋든 안 좋든 우리 사업자들은 다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유통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이념을 보면요, 생존, 스피드, 균형. 네, 우리가 생존을 해야 맞죠? 네트워크잖아요. 우리가 유통회사는 맞아요. 근데 스폰서, 나, 파트너 같이 돈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법을 쓴 유통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생존하지 못하면 열심히 일을 해도 3대까지 상속이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생존하지 못하면 어때요?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말 생존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 이 백지가 백조죠. 사조인데 백조입니다. 이 사조의 의미는 뭐냐면요, 저희는 100년 간다. 그리고 지금 1조 2천억을 하고 있죠. 우리가 1조 2천억을 하고 있는데요, 백조를 간다는 의미로 백조가 사조예요. 근데 회장님이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지금까지 외친 말 중에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나요? 없죠. 다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반드시 천조 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가속도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네, 붙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경영 목표는 고객의 성공입니다. 어떤 멘트에도 고객의 성공은 없어요. 애터미에 있는 소리예요. 맞죠? 네, 우리는 고객이에요. 어차피 저도 고객, 우리 사람들도 고객입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 회사가 고객을 성공시키겠다고 합니다. 성공자 무수하게 많죠? 네. 그리고 우리는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이고요. 그리고 3대 문화가 있는데요, 원칙 중심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100년 갈 수 있나요? 없어요. 반드시 원칙은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회사도 우리 사업자들도 원칙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100년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에 형제 라인도 많이 있지만요, 크게 보면요 다 우리 가족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가족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향하는 원칙을 우리가 지켜가고 동반 성장을 같이 하면 되고요. 나눔의 문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나눔을 무수하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리더들도 같이 회장님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양력은 17년 동안 네?
네, 17년 동안에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통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992년에 호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최고 직급자까지 달성을 하셔요. 그러다가 어때요? 리더스 클럽 회장직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imkorea.com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시대를 너무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를 않았어요. 이런 경험을 다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이제 네트워크 우리 애터미를 2006년에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보완했어요. 리더스 클럽 회장직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의 안 좋은 패러다임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보완을 해가지고 애터미를 창업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애터미가 새로 쓴다. 네, 새로 썼어요? 안 썼어요? 네, 썼습니다. 이따 마케팅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애터미는요 끊임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2006년에 방판으로 시작해서 2009년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매출이요 25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계속 쭉쭉쭉쭉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가 19년, 20년, 21년 계속 성장을 해서 2조 2천억, 그죠? 네,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 글로벌로 지사가 오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개국에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선진국 맞죠? 네. 선진국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나라에서 뭐 가져오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특히 먹는 거, 화장품 이런 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가 왜 뭐 어디 동남아 이런 데도 많고 많은데 다른 네트워크는 어때요? 쉬운 곳부터 들어가죠. 만만한 곳부터 들어가는데요. 우리 회장님은 좀 남다르십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선점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면 다른 나라 가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부터 나갔습니다. 통과했나요? 안 했나요? 네, 해서 계속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24개국에 진출을 한 회사입니다. 네, 브라질 몽구까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SGS 전략이 있는데요. 이 전략 또한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GSGS 전략은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라는 뜻입니다. 각 나라마다 좋은 제품 있어요, 없어요? 다 좋은 명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품들을 애터미에 런칭을 딱 시켜주면 전 세계에 많은 거를 다 세일즈를 해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네, 다른 네트워크 하나 경험 있다 손들어 보세요. 네, 우리 저기 계신, 네, 총장님. 맞아요. 근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해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전략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는데 우리가 가서 수출만 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면 우리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좋은 제품도 애터미에 런칭을 해서 전 세계로 같이 유통을 해주겠다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애터미를 너무 좋아하죠? 네, 빨리 들어오라고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터미가 전 세계를 휘덮을 날이 곧 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CCM 인증이 있는데요. 이 CCM 인증은 뭐냐면 소비자 중심 경영입니다. 우리 이렇게 CEO들이 자기 중심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기업을 위해서 경영을 하죠. 근데 우리 애터미는요 CCM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편함 없이 소비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받기도 어려운 걸 이렇게 재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같이 받은 업계들이 롯데백화점 이렇게 롯데 홈쇼핑 뭐 여러 군데가 지금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211개 중에 211개 중에 재인증을 받은 게 몇 개예요? 네, 67개가 재인증을 받았는데요. 애터미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회사 맞나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런 회사를 만난 우리는 행운하다 아니다? 네, 행운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가 지금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애터미가 계속 전 세계에 나가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3억불 수출자를 받았고요. 네,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품 때문이에요. 우리의 컨셉은 명품 중에 명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명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애터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대중이 다 명품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돈 있는 사람만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신발을 신고 명품 옷을 입죠. 근데 어때요? 서민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왜 돈 있는 사람만 좋은 걸 쓰냐? 다 전 국민이 좋은 걸 써야지 해서 명품을 마트보다 싼 가격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데요. 보면 이제 주력 상품 다섯 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모힘, 해모힘 다 드시고 계시죠? 네,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제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걸리게 되는 게 면역력 때문입니다. 근데 해모임은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지금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해모임입니다. 해모임을 우리 국민들이 먹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 원자력 연구원에서 박사님, 석사님들이 핵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프로젝트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저 박사님들을 위해서 건강에 제일 좋은 식품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해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독이 들어가면 바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당기, 천궁, 백작액이 주 원료인데요. 우리가 감마선이라는 빛을 한번 쫙 쬐서 독소를 쫙 뺐어요. 그래서 암 환자에게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해모임을 드시게 했더니 60% 이상이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 한절기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다 드셔야 됩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많다. 그러면 더 드시면 돼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는 아주 건강한 청년들이 그렇게 하루에 두 포를 먹는 거고요. 좀 내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다, 나이가 있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네 개, 다섯 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인데요. 이 화장품도 정말 우리 더페임 이제 그 제가 썼던 스킨케어 6종 세트가 그때는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명품만 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싼 게 비지떡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돈 많은 명품만 쓰는 우리 갑부 그 사모님들도 뭔가를 제품을 바꿔쓰게 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낸 게 앱솔루트입니다. 그래서 앱솔루트는요, 9초에 하나씩 팔리고 있는데요. 얘는 세종대왕상을 받았어요. 세종대왕상은 어떤 상이냐면 정말 기술로 우리가 받았는데요.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초로 받았습니다. 정말 비싼 게 받아야 된다면 우리 거는 19만 8천 원이에요. 비싸요? 싸요? 싸도 너무 싸요. 얘를 기능으로 따지면요. 백화점에서 살 때 수준으로 보면은 한 300만 원?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쌀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쌀 수밖에 없는 거는요. 우리가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을 했어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박사들 월급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직원들 월급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개발비 그런 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품 중에 명품인데 19만 8천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원료값만 받고 우리한테 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9초에 하나씩 팔리는 화장품이고요. 이제 스킨케어 6종 세트가 이렇게 지금은 더페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제가 뭐 화장품을 처음에 쓸 때 애터미를 믿고 쓴 건 아니에요. 저도 싼 게 비지떡이지 이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모르면 어때? 비싼 걸 사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육을 그렇게 받고 컸어요. 잘 모르면 차라리 두 개가 딱 있어. 그러면 싼 거 고르지 말고 비싼 걸 고르면 후회가 없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는 가격을 안 따지고요. 진짜 비싼 걸 골랐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애터미 6종을 딱 왔는데요. 제가 6종을 믿는 것보다는 그분이 오셔서 딱 누수를 틀어줬어요. 동영상 누수. 유효성분 500배가 들어가서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라고 누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박스를 딱 썼는데요. 정말 이 촉촉한 게 피부가 완전히 막 도자기 피부처럼 맨질맨질해진 거예요.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악건성이어서 이 화장을 해놓으면 막 다 들떴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정말 쪼여오고 이래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한 세트 쓰고 나서 완벽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더페임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30대, 20, 30대는 더페임을 권해도 좋아요. 근데 40대 이후에는 다 앱솔루트를 써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유산균. 유산균도 장에 제일 좋은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권할 때 뭘도 꼭 얘기를 해야 되냐면 물을 많이 마시게 해야 돼요. 유산균만 권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효과 못 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유산균 하나 딱 드시고 나면 물을 한 잔에서 두 잔은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쾌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터미 치약인데요. 우리 프로폴리스 치약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신이 내린 항생제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프로폴리스 치약. 입안의 세균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죽여주는 치약입니다. 그래서 근데 팔뚝만 한데 얼마? 네, 3,000원. 우리 약국에서 팔거든요. 근데요, 150g이 거의 15,000원 정도 해요. 근데 우리는 200g이 3,000원이니까 싸도 너무 싸죠. 뭐 써야 돼요? 애터미, 그쵸? 네, 애터미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세종대 양상을 받았고요. 당연히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품률이 0.몇%예요, 지금? 네, 2~4%예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애터미가 3개월 만에 다 반품을 해도 해줘요. 그런 회사 못 봤죠? 저는 첫 강의에서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야, 반품을 3개월 이내에 해준다고? 놀랍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반품률이 0.24예요. 거의 반품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이유는 명품인데 가격을 마트보다 싸기 때문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애터미가 이제 60년 전통이 된 A회사를 한국에서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네, 오죠. 그러고 나면 완전히 애터미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애터미 몰이 있고요. 이제는 아자몰이 있습니다. 애터미 몰이 하나 있고 아자몰이 있는데요. 애터미 몰에는 500, 한 지금 70가지 정도 제품이 런칭이 되어 있고요. 아자몰에는 한 8만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애터미 몰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축축축 치면 없다. 그러면 아자몰로 옮겨서 아자몰에서 딱 치면 다 나옵니다. 아자몰에 있는 카테고리를 보면 없는 게 없어요. 보면 아웃도어부터 시작해서 패션 의류, 자파, 뭐 이렇게 우리 바퀴, 모든 게 있습니다. 자,
아자몰 중에서 아자픽 상품이 있는데요. 인덕션이 똑같은 한 구짜리가 있는데 똑같은 회사 아미크론 회사거든요. 근데 한 구짜리가 지마켓에서는 28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가에서는 26만 8천 원. 옵션에서는 얼마예요? 28만 원. 근데 아자몰에서는 얼마? 네, 6만 9천 원인데요. 포인트까지 있습니다. 포인트 없는 제품은 없어요. 근데 가격도 너무 싼데 포인트까지 주니까 애터미 아자몰에서 사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애터미에서 또 에코 콕 찍어놓은 제품인데요. 나는 필요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에콕에 딱 올라왔다 그럼 무조건 사면 됩니다. 그래서 에콕에서 보면은 에어프라이어 없는 집 없죠. 다 쓰고 있는데요. 대형이 보면 여기도 옵션에서 32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11번가에서 28만 8천 원. 그리고 옵션에서 21만 1,500원. 근데 아자몰에서는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까지 줘요. 어디서 샀을 거예요? 네. 아자몰.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프트콘 선물인데요.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네. 생일날 케이크도 받아봤고, 커피도 받아봤고, 뭐, 모든 거 다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요. 이제 아자몰에서도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딸내미 생일이다. 그러면 케이크 쏴주면 되고요. 친구들하고 파티해라 하면서 피자니 치킨이니 막 쏴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그리고 포인트는 누가 가져온다? 우리가. 네. 자, 보면 우리가 요즘에 축구 너무 재밌죠? 네. 16강 진출했죠. 축구 볼 때 뭐 먹어요? 네, 치맥 꼭 하잖아요. 치킨 꼭 시켜 먹잖아요. 아주 줄을 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맥을 해도 포인트는 쌓인다. 그리고 우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파마를 해도 염색을 해도 이렇게 포인트가 쌓일 때가 반드시 오고 이제 차가 없는 분 없죠? 그래서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해도 포인트가 척척 적립되는 날이 곧 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상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파트너들이 무수하게 사장님들 밑에 들어올 건데, 그분들이 가셔서 주유소 가서 주유를 딱 하는 순간, 카드를 쫙 긁으면 그냥 포인트가 척척척척 쌓여가지고, 다 사장님들 거로 온다. 생각을 하세요. 차 없는 분 없잖아요. 그날이 곧 오면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사장님들 수당 받겠죠? 네.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재미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주도 야놀자 되죠? 여행 티켓 해서 가서 여행을 가도 그리고 TV나 뭐 가전제품 다 들어와 있죠? 네. 저도 여기 아자몰에서 TV 샀어요. 에어컨도 사고요. 이제 오래되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 비교를 삼성에 가서 직접 해봤거든요. 똑같은 메이커고 사이즈 똑같은 거를 그랬더니 아자몰에서 굉장히 싸요. 그리고 포인트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아자몰. 그냥 아자로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터미가 하나카드하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카드가 나왔죠? 네, 우리 카드 다 쓰잖아요. 근데 애터미몰에서 사서 쓰게 카드를 하나 카드 긁으면 1.7%가 청구 할인이 딱 즉시 되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쓰게 되면 0.7%가 할인이 돼요. 카드 다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네, 하나 카드 대박 났습니다. 네, 이제 이제 제품 명품 중에 명품 설명했고 회사 소개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러 왔어요, 여기에? 네, 내 인생 바꿔주고 내 자녀 인생 바꾸러 왔죠. 네,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박한길 회장님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해서 새로 썼는데요. 여기에 이제 새로 쓴 게 나옵니다. 자, 다른 네트워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다른 점을 보면요. 우리 가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진입비 없어요.
다른 네트워크는요, 가입할 때는 없다고 해요. 근데 내가 사업을 딱 진입을 하려고 하면 진입비라고 해서 얼마치 물건을 사야 됩니다. 5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에치 사야 내가 사업자 코드로 인정이 돼서 내 밑에서 일어나는 포인트를 내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비는 진입비, 유지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추천인 수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죠. 네, 만약에 진입비가 있어요. 한 번에 내가 진입을 할 때 500만 원치 사야 돼. 그러면 뭐 사업자 막 만들면 금방 돈이 되겠잖아요. 근데 돈이 금방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500만 원짜리 우리가 몇 명을 모시고 올 수 있나요? 저는 능력 없어서 없어요. 그러면 그죠. 못 데리고 오면 끝나는데, 근데 애터미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나 그냥 같이 내가 나불나불 하면 사업자. 그죠? 막 애터미 너무 좋더라. 싸고 좋아. 너도 써봐, 친구야. 안 쓰면 너만 손해야 하면서 막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는 그냥 사업자예요. 근데 나는, 아유, 나 그 말도 못해. 나 조용히 혼자 쓸 거야. 그러면 소비자. 어때요? 자랑해서 내가 사업해서 남들이 가져갔던 돈을 내가 가져오는 게 낫나요? 그냥 조용히 혼자 쓰려야 돼요? 나불나불 해야죠? 네. 해서 막 자랑하면요. 그분들이 쓰면, 쓰기만 하면 그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고 하면요. 자존심 상한다, 안 상한다? 안 상해요. 왜 상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죠? 근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애터미 사업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난 돈만 번다 생각하면요, 나가서 일할 때 힘든 게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왜? 부딪히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10인 10색, 100인 100색이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를 가지고도 본대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그래서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이러면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가 흔들림 없이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밑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애터미는 바이너리를 두 줄입니다. 그래서 두 줄은 쉽다, 어렵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요 좌측에는 언니, 동생, 뭐 가족들 다 등록하면 돼요. 그다음에 우측에는 어때요? 내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학교 동창 모임 아는 지인들끼리 쭉쭉 등록하면 돼요. 좌측과 우측을 그래서 균형 잡게 등록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네, 능력 없으면 몇 줄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두 줄이니까 쉽죠. 네,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입니다.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 없어도 100단계, 1000단계, 만단계 다 내 걸로 인정을 해주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 누적이에요. 내가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수당을 척 내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요. 글로벌 원마케팅. 원마케팅이라고 다른 네트워크도 말하지만 원마케팅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할 때 반드시 다시 등록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애터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원마케팅이기 때문에 내 밑에 오는 모든 해외 사업자들이 다 내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밑으로 무수하게 많은 파트너들이 해외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선. 다른 네트워크 상한선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합법적인 회사는 35%를 가지고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신 스폰서들이 많은 돈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어때요?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돼요. 그래서 회장님이 상한선을 딱 둬서 먼저 시작한 스폰서도 상한선에 가고 지금 시작한 사람도 다 상한선에서 만나서 한 분이 매달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정도 받으면 성공이에요? 대성공이에요? 네, 더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자 되자 이런 마케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 수당에는 네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후원 수당, 직급 수당, 승급 프로모션 그리고 센터 교육 수당이 있고요. 네, 35%를 가지고 풀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2조 2천억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조다 생각하면 어때요? 후원 수당으로 7천억이 풀리죠? 네, 그래서 회원 수당으로 풀리는데요. 후원 수당이 22%.
그리고 직급수당의 10%, 센터 운영비가 3%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만 포인트가 내 이름으로 되면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탁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내 고객이 돼서 많은 제품을 애용했으니까 이제 돈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표시예요. 그래서 좌측과 우측이라고 했는데 좌측에서 30만 포인트가 일어나고 우측에서 30만 포인트가 일어나면 이제 첫 수당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일일 정산을 해서 매주 주급으로 화요일날 수당을 받고 있고요. 자, 이제 처음에 내가 시작을 해서 멤버가 얼마 없을 때는 30대 30 이렇게 돈을 받게 돼요. 그쵸? 그런데 이제 멤버십이 막 커져. 열심히 했어. 막 알렸어. 그랬더니 70대 70 이런 날이 오죠. 네, 그리고 상한선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150대 150이 상한선입니다. PV 자,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가 됐을 때 상한선인데요. 그 넘치는 포인트는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넘치는 포인트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회사에서 가져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30대 30, 70대 70 이렇게 맞는 분들에게 N분의 1로 싹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회원들에게 다 풀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급 수당이 있는데요. 직급 세일즈 마스터는 첫 직급을 말하는데 우리가 7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첫 직급을 가게 되면 첫 직급은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내 사업자가 없어도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딱 하고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게 세일즈예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는 1일에서 15일 동안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가 일어나면 나는 세일즈 마스터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급 수당은 한 달에 두 번 나오는데요. 22일 날, 7일 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급 수당을 보면 이제 20%를 가지고 직급 수당을 풀어주는데요. 회장님이 아까도 정의롭게 보상풀을 풀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우 상박입니다. 먼저 시작하신 스폰서들이 오히려 더 돈을 조금 가져가요. 직급 수당에서. 세일즈 마스터 지금 막 시작하신 세일즈에게 20% 중에 10% 반을 뚝 떼어서 주고요. 그 10%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임페리얼까지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이고요. 국적과 상관없이 내 밑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 인정해준다.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미국, 대만, 싱가포르 어디든 다 중국이든 내 밑에서 일어나는 포인트와 사업자들은 다 인정을 해주고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보너스 중에 보너스예요. 직급수당, 후원수당 그동안 받았죠? 네, 그런데 이제는 승급을, 첫 승급을 하게 되면요. 보너스로 또 프로모션이 나갑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가게 되면 더페임 한 세트, 그리고 해모임 한 세트, 이브닝 케어 한 세트가 나가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이제 나의 파트너가 생겨야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려고 하면 좌측에 세일즈 두 명, 우측에 세일즈 두 명을 15일 동안 육성을 하게 되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급을 하게 되면 현금 100만원을 주고요. 세일즈 갔을 때와 똑같이 제품을 받게 되고요. 샤론노즈 마스터는 15일 동안 좌측에 다이아몬드 2명, 우측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2명을 육성하게 되면 나는 뭐예요? 샤론노즈 마스터. 그러면 이제 현금을 더 받게 되는데요. 현금 200만원, 그리고 해외여행을 3박 4일을 직계가족 2명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마스터. 이제 현금 1000만원을 받게 되고요. 역시 이제 다낭은 샤론누즈 가면 보내주고요. 여기는 이제 감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그리고 3박 4일 직계가족 4매를 갈 수 있게 보내주고요. 자, 로얄 마스터가 되면 역시 현금 5000만원,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요?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박 11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현금을 얼마 받아요? 5000만원 받고 싶죠? 네, 열심히 합시다. 자, 크라운
마스터입니다. 크라운 마스터 역시 좌측에 15일 동안 로얄 마스터 2명, 우측에 로얄 마스터 2명을 육성하면 나는 크라운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크라운 마스터는 현금 3억을 받게 되고 역시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4매를 주고요. 이제 대형 승용차와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준다고 하죠. 그래서 500만 원 활동비가 나옵니다. 자, 우리 모두 임페리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를 가면요. 현금은 10억으로 지게차로 뚝 떼어서 우리 사장님들 앞으로 착 갖다 줍니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성공할 때까지, 임페리얼 갈 때까지 끈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주고요. 대형 승용차 리무진을 줍니다. 그리고 기사, 운전기사까지 주고 50평 오피스텔을 우리 사장님들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줘요? 비서, 여비서를 다 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꾸면서 열심히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이 자리에 갈 거라고 믿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인데 우리가 승급 프로모션으로 받는 수당만 해도 얼마예요? 자, 네, 13억 6,300만 원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본부장인데요. 얼마 못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13억 6,300만 원을 받으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왔는데 나이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5년에 임페리얼 간다. 그러면 한 달에 2천만 원 저축을 하는 거고요. 나는 10년 만에 가겠다 하면 한 달에 매달 1천만 원씩 적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돈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천만 원을 저축을 하겠어요. 애터미 아니고서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돈은 당연히 나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다 받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어때요? M잡노를 꿈꾸고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 막 계속하고 있죠. 그래도 부자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밖에서는 부자로 절대 못 살아요. 근데 애터미 안에 딱 들어오면요. 우리는 부자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잡노를 꿈꾸고 있는 젊은 세대들 이제 우리 사람들이 진짜 정보를 제대로 줘서 다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꿈꾸고 있는 직장인들이 34.7%가 지금 부업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91.2%가 M잡노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터미의 정보를 정확하게 주면 그분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품 전달을 하면서 거기에 얹혀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 됩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 무겁게 그렇게 갖고 다닐 게 아니라요. 우리는 정보를 정확하게 줘서 그분들이 완벽하게 바꿔 쓰고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인생이 바뀌는 그 비전을 주면요. 당연히 해서 그분들의 인생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능력 없는 저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에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오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원데이 석세스 모든 세미나를 우리 회사에서 운영해 주고요. 그리고 센터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센터피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우리 애터미 회사. 내가 그 안에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정보를 주고 가보자 해서 세미나에 앉혀놓으면 그분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다 성공을 했는데요. 보면은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20대부터 80대, 80대가 크라운 마스터 갔죠? 네, 80대가 크라운 마스터를 가서 매달 8천씩 벌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정말 꿈을 꿔야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아무리 젊어도 꿈이 없으면 나이 먹은 연세 드신 분이나 똑같아요. 근데 나이가 있어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청춘을 살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평범한 주부
그리고 트럭 운전기사, 식자재, 대리운전, 그리고 또 17년 다단계 했던 모든 사장님들이 다 성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애터미 하면서 미용실 원장님이 이미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도 성공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할 수 있고요. 보면은 이제 3년에서 5년만 정말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내 자영업을 하든 이렇게만 하면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은 비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똑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반드시 그 1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은 내가 어떻게 쓰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어요. 내가 전업자라고 하면서 무슨 부업자보다도 못하게 시간을 활용하면 그게 전업자 맞나요? 아니잖아요. 부업자여도 나는 정말 내가 애터미에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하면서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열심히 하면 전업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1만 시간을 내가 어떻게 빠르게 쓸 것인지, 1만 시간을 제대로 쓰면요 3년에서 5년만 열심히 제대로 하면요 우리 사람들이 다 성공자의 계열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3대까지 상속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는요 건물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 빌딩을 있다 해도 상속을 해주려고 하면 49%를 세금으로 반드시 떼고 상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요 내 코드 그대로 상속세 없이 그대로 상속을 해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 맞아요 아니에요? 네, 나로부터 해서 3대까지 상속을 해준다면 우리는 지금 천억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정말 정말 제대로,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상현 총장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 우리 사람들이 완전히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